인체의 신비전은 바디월드라는 인체 표본 전시회의 한국 명칭이다. 1995년 해부학과 생리학에 대한 포괄적인 시각을 제공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일본 도쿄에서 처음 시작된 이 전시회는 이내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인체의 신비전에 전시됐던 표본들은 전부 진짜 사람으로 만들어졌고 여기에 사용된 시신들은 모두 본인이 기증한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중국 사형수의 시체 등을 몰래 가져왔다는 의혹과 교육의 목적과는 다르게 우스꽝스럽게 전시를 했다는 비판도 있다. 정말 우연히도 네덜란드에 경유하던 중이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고, 도대체 어떤 전시회길래 이렇게 논란이 많았나 궁금해져 이를 알아보기 위해 직접 들어가 봤다. 잔인하거나 자극적인 것들은 영상에 직접적으로 담지 않았지만 전시회 특성상 거부감이 들수 있으니 원치 않은 사람들은 시청을 중지해 주길 바란다. 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요. 6층입니다. 아, 이거 실제 사람의 시체를 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 도널스라고 나와 있죠. 기증자. 근데 최근에 막 그런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니까 이게 실제로 기증한 게 아니라 뭐 중국 어디서 이렇게 막 가지고 온 거다, 불법으로 가지고 온 거다란 말도 있던데, 뭐 일단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이래요, 신경. 방금 본 게. 일단 뭐 자세히 읽진 않겠습니다. 이건 뭐지? 네덜란드어야. 잠깐 반대쪽으로. 반대쪽으로 가자. 뭐야? 블러드 베슬 혈관. 뇌 혈관이래요, 뇌 혈관. 와, 이렇게 생긴 줄 몰랐는데. 이렇게 보니까 조금 잔인한데? 이게 호흡기관, 혀, 뇌랑 척. 근육이네. 야, 이거 진짜 너무 무섭다, 이렇게 보니까. 근육이 이렇게 생겼네요. 그리고 이게 신경이랑 뼈랑 다 이제 살만 도려내고 이렇게 전시를 한것 같아요. 자, 이제 내려가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사람이 너무 많고 되게 분위기가 좀 조용조용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소리를 크게 낼 수가 없습니다. 좀 조곤조곤 말할게요. 저기 뼈가 진짜 안쪽에 스펀지처럼 돼 있네요. 와, 이거 진짜 스펀지 같다. 컴팩트. 겉에만 이렇게 단단하고 내부는 이렇게 스펀지 같다고 합니다. 아, 이거 너무 무서운데? 이게 이제 우리 몸의 인대를 보여준 거래요. 이 붉은 부분들이 전부 다 이제 인대인 것 같아요. 막 인대가 끊어졌다 막 이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끊어진 거겠죠? 막 의대 친구 한 명만 데려왔어도 괜찮았을 텐데 생물 쪽 잘 몰라가지고 그냥 보인 대로만 얘기를 할게요. 숄더 조인트, 엘보 조인트, 그리고 손. 그리고 발. 우리 발도 진짜 체계적이다. 심장이다. 좌심실, 우심실 막 그거 공부했던 거 기억난다.
이건 진짜 근육이 엄청 많으셨던 분이네. 야, 목 근육도 되게 건장한 체격의 남성인 것 같습니다. 와, 이 모세관이야, 모세관. 손이에요, 여러분, 손. 손에도 이렇게 혈관이 엄청 많네요. 와, 이게 동맥이고 정맥, 그리고 이렇게 얇은 수세미 같은 게 이제 모세혈관들. 이게 혈관만 있어도 사람의 형태 어느 정도 하네요. 진짜 많구나 혈관들이. 폐야? 아, 횡경막이래, 횡경막. 제가 일단 이거 횡경막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 다음에 그 외에 다른 것들 잘 모르겠어. 내가 의뢰가 아니라서 미안하다 얘들아. 야, 이거는 그냥 뭐 창자부터 시작해서 대장, 소장 뭐 다 있네요 저게. 앞서서 보여드렸듯이 특정 장기를 설명과 함께 보여주는 건 꽤나 교육적인 전시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영상에 직접적으로 담지 않았지만 다소 기괴한 형태를 취하게 한 모형들이 여러 있었습니다. 심지어 성교를 하고 있는 시신들을 전시하기도 했죠. 이런 걸 마주했을 땐 살짝 당황스러웠습니다. 교육적인 목적보다는 뭔가 예술적으로 표현을 하고 싶어하는 전시회 같았달까? 왜 여러 논란과 비판이 있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왜 이렇게 껌해? 아, 이거 담배 핀 사람의 폐래요. 우리 이제 내장들이 엄청 기네요, 이렇게 보니까. 지금 제 키보다 훨씬 높게 있어요, 여기가. 이게 사실 처음에는 사람이라는 생각 때문에 좀 많이 무서웠어요. 근데 계속 보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사람 같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모형 같다는 생각이 점점 들어서 좀 익숙해진다고 해야 될까? 근데 이게 실제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하면, 와, 진짜 맨 위에 처음에 그 피부 이렇게 입혔던, 와, 너 진짜 무서웠어요. 진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 이렇게 인체 신비전에 다녀왔습니다. 왜 논란이 생긴지도 알 것 같고, 이게 정말 만약에 정말 기증된 사람의 시신이 아니라면은 저는 좀 너무 역겨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일단은 여기서 합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 구경은 해봤습니다. 네. 어쨌든 이 영상이 또 의대 지망하는 학생들 또는 생물 또는 과학을 좋아하는 학생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저는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